오늘의 잇걸, 호주의 다샤, 영국의 국가비. 오늘 저는 지금 맥카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나름 큰 쇼핑몰이 있는 곳이에요. 가서 파운데이션 예전에 써보고 싶었던 거 있는데 그거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아, 메이크업의 달인이죠. 그쵸. 그냥 어떤 제품을 살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 여자들의 천국. 여기 진짜 천국이지. 엄청 특이한 건데 파운데이션 진국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진국? 액기스만 담아놨다. 여름철에는 피부가 많이 어두워지잖아요. 파운데이션에다가 섞어서 쓰면 색상도 조절할 수 있고 커버력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리퀴드 하이라이터예요. 이거 정말 미친 듯이 아름다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엄청 자연스럽다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동양인들한테 인기 많은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밝은 색상인데요. 조금 더 어두운 거 사서 색깔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제가 써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가져가보고 색상도 한번 가져가볼게요. 이게 립 팔레트예요. 오! 안 쓰는 색상들이 들어있는데 옐로 같은 거 섞어서 쓰면 완전 환하게 톤업되는 색상이고 원하는 입술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브러쉬 되게 다양하다. 진짜 많다. 역시나 빠뜨릴 수 없는 뷰티 블렌더죠. 저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는 사실 안 써봤는데 나름 편하다고 하더라고. 저 진짜 조그맣다 저거는. 메추리알 같아. 메추리알인 줄 나도. 진짜 저거. 맞아 우리. 진짜 저거. 화장품 쇼핑할 때 여기 쫙 뭐 돼 있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모자르면 여기 팔뚝까지 다 해보고. 다시 집으로 출발해 볼까요? 프렌치프라이랑 프로즌 커피 했어요. 너무 행복해. 저는 참 느끼는 게 이렇게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응? 응? 왜? 혹시나 조금이라도 다리가 더 길거나 예뻐서 연예인이나 모델이 됐으면 이런 거 다 못 먹고 어쩔 뻔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최고야.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원래 화장품 사고 집에 오면 화장 다시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지만 나중에 통장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겠죠? 오케이, 그러면 화장을 조금 지워볼게요. 요거는 클렌징 같은데 저는 인형에 담아서 쓰는 걸 좋아해요. 얼굴에 바로 뿌려서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고요. 브러쉬 세척할 때 쓰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자. 두 가지 색상을 적당하게 섞어서 제 색상을 만들어서 써볼게요. 이런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해요. 완전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 SPF가 없을걸요? 없다고요? 어? 다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플래시백 현상이 없어요. 뭐지? 플래시백? 패시 사진을 쓰거나 할 때 이제 허옇게 얼굴이 뜨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이 쓸 수 있어도 좋아요. 오, 나이스! 좋아요, 좋아. 아이섀도우들을 또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싱글 섀도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트 사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되는 건데 뉴트럴 톤의 섀도우들이에요. 예쁘다. 월킹 색상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 발색력 장난 아니에요. 반대편에는 Burnt Orange 색상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어머, 이거는 너무 오렌지다야. 포인트로만 써야 될 것 같아. 되게 눈이 그윽해졌어, 근데. 아까랑 다르게 뭔가 섹시해진 느낌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엠버 색상을 눈두덩이 중앙에 주말을 얹어줍니다. 손가락을 쓰면 이렇게 발색이 더 잘 되더라고요. 다크 브라운 색상을 눈꼬리를 조금 더 음영에 넣어줄게요. 브라운 색상으로 언더를 음영을 또 넣어줄게요.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은 언더 부분에 사실 이렇게 어두운 색상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딱 속눈썹 라인 밑에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음영을 주면 눈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립스틱을 또 대충 발라줄게요. 우와. 오, 오랜만에 봤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오, 전체적으로 얼굴이 살짝 똥 색깔이 됐어요, 지금. 똥 색깔이 됐어요, 지금. 와.
아까랑은 다르게 약간 파티를 가야 될 것 같은 메이크업인 것 같아. 매력 있어, 되게. 이렇게 보면 예쁜데 이렇게 화장을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오늘 저녁 아무 약속 없었는데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영국 투파원 국가비입니다. 동네 펍으로 왔어요. 어쩐지 메이크업이 달라졌어요. 초커도 왔고. 한국에서는 펍이라 그러면 좀 약간 맥주 마시고 술 마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영국에서는 문화 자체가 끼니도 해결하고 맥주도 한 잔 마시는 그냥 레스토랑이에요. 여기가 영국 셰프들이 좋아하는 펍인데 일단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되게 역사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번에 백화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 나무로 지어진 곳이 많아요. 고풍적인 빈티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펍에서 이렇게 테이블 게임을 합니다. 제 남편은 체스에 완전 중독됐어요. 체크. 벌써 체크야? 체크. 뭐 먹을까? 뭐 먹지? 왜 가격 두 개 있어? 왜 두 가지지? 하프랑 풀 아닐까요? 미지 라지? 사이즈 다른 거. 파스타를 아페타이저로 먹고 메인을 이렇게 먹거든. 완전 음식 or 아페타이저. 저는 그냥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 제 스타일이다. 아페타이저로 여러 개 다 시켜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조금 조금 역시 맛인데? 맛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니까요. 아, 보시다시피 영국 펍에서는 맥주 테이스팅이 가능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엄청 많아요. 계속 테이스팅 하면 되겠네. 그런 일을 테이스팅 하면 사 무슨 맛이죠? 취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맛이더라? 나 약간 내 스타일 없어. 맞아 맞아. 거기 31개 아이스크림집에서도 맞아 맞아 맞아. 계속 한 입씩 먹을게요. 펍마다 가지고 있는 맥주가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건데 추천받은 맥주. 영국 에어인들은 맛이 되게 다양해. 나 이런 맥주 처음인데 끝맛이 되게 달달해. 약간 커스터드 맛 향이 확 올라와. 이렇게 새로운 맥주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영국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맥주에 대한. 음식이 맛없으니까. 야? 맛있어. 맛있는 음식이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이 맛없다고. 우리는 외국 음식 많이 먹어. 맞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아페타이저로 시켰는데요. 오리 달걀 튀김. 아, 이거는 좀 약간 프랑스 남부 음식인가 봐. 맛있겠다. 트러플 솔델로니. 트러플 맛있겠다. 와, 잘 골랐다, 베이비. 맛있다. 이거야. 와. 이게 맛있는 영국 음식이야. 손가락이랑 소시지 사이즈 비교해봐. 소시지 진짜 뽀득뽀득하고 터질 것 같은 탱탱한. 탱탱하다, 진짜. 입술 빡빡 나올 것 같아. 트러플 터진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맛있겠다. 오리야. 우와. 이거 이렇게 술안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렇게. 와, 맛있겠다. 아스파라거스랑 진짜 맛. 짱이네. 아, 진짜 되게 맛있게 잘 드세요. 늘 볼 때마다. 맛있어?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아니 입에 넣기도 전에 트러플 향기. 아, 좋아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으깬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영국 와서 먹은 소세지 중에 진짜 가브 오브 가브. 이거는 영국의 대표 디저트 스티키 토피 푸딩인데요. 케이크 안에 카라멜 같은 거 맛 있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은 완전 최고입니다. 아~ 딴뜻차. 딴뜻차. 되게 달겠다. 진짜 달겠다. 짱이지?
정도로 맛집은 솔직히 진짜 사람들이 참 넘쳐야 되는데. 아니, 영국 사람들이 맛집을 잘 안 찾아가. 영국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 있는 식당, 그냥 익숙한 식당으로 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저 딱 가면 되겠어요.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고. 이갔다가. 차라리 영국에서는 맥주가 더 중요하지. 이 펍은 특별한 맥주가 있으면 그러면 그 맥주 맞아. 마시러 그 펍을 갈 수 있지. 맞아. 아, 근데 음식 때문에 가진 않아. 네, 짧게 영국 문화 소개였습니다.